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시간 24분을 차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전자들을 위한 기술과 개발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인포테인먼트, 즉 탑승자에게 주행 관련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플의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해서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원하는 내비게이션의 선택과 다양한 뮤직 스트리밍 앱을 통해 고음질의 음악 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스마트폰과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주는 인포테인먼트 장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저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회사 와글미디어라는 곳에서 캐스트라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돼서 한 달 전부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제품의 솔직한 사용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와글미디어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품을 다섯 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와글미디어에서 새롭게 선보인 캐스트는 사용평점이 4.9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고 이미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 포장박스 전면에 표시된 것처럼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이라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또 박스의 측면을 보면 퍼즐 조각 모양의 마크가 보이는데 이 표시는 동종 제품들 중에서 캐스트가 세계 최초로 구글 모바일 서비스, 즉 GMS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걸 표시를 한 거야. 이 때문에 캐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합법적으로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그래. 구성품을 보면 캐스트 본체와 액정 보호 필름, 그리고 케이블이 USB 2C, C2C 케이블로 각각 긴 것과 짧은 것이 두 개씩 들어있고, 사용 설명서와 유심핀, 그리고 가죽 파우치도 들어있는데, 본체는 컴팩트한 적당한 사이즈인데 동종 제품들과는 다르게 제품 전면에 3.5인치 LCD와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캐스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종 제품에 비해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 첫 번째로, 동종 제품들의 경우 차량의 순정 디스플레이와 기기가 연동되는, 즉 처음 연결될 때 부팅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였어. 그래서 캐스트 이 제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차는 5초 정도가 나왔고,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어.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마트나 휴게소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서 다시 시동을 켜게 될 경우인데, 이럴 때 거의 대부분 이전에 시청하던 영상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어서 이용을 못하고 다시 보던 영상을 찾아보거나 또 목적지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꽤나 번거로움이 있었지. 그런데 캐스트의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기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이용하던 그대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세 번째는, 시동을 끄거나 해서 접속이 끊어지고 다시 시동을 꼈을 때 로딩과 부팅 시간이 길어서 답답했는데, 캐스트는 이렇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짧은 시간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본체를 보면 측면에 유심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128GB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물론 유심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심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처럼 기기를 단독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굳이 차에서 분리해서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캐스트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와이파이나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 이제 캐스트가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런 다음 케이블을 이용해서 캐스트를 차량과 연결해주면 되고, 로딩과 부팅을 거치면 차량의 디스플레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비게이션부터 이용해볼까? 명동역으로 가죠. 3번으로 가죠. 유튜브도 틀어볼까?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지. PIP 기능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앱을 동시에 이용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춰서 좀 더 넓게도 이용할 수가 있어. 전자제품이라 AS 서비스도 확인해봤는데 캐스트는 무상 AS 기간이 무려 3년이나 되고, 또 특이점은 단순 변심에도 무료 반품과 제품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1대1 맞교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기존 제품과 다르게 LCD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독립적 사용도가 적을 것 같고, 또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직사광선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최신 소프트웨어의 지원으로 주행, 편의, 안전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성능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비슷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도 최신의 자동차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